자,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신호에 지금 비트코인, 뭐 나스닥. 야, 근데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암호화 자산, 뭐 가상 화폐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야,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두 달 전에 7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3,400만 원 네. 했던 건데, 이게 반토막이 나면서 그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암호화 자산 쪽의 시가총액이 글로벌리 1,700조 원이 증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나스닥의 차트하고 거의 흡사해요. 보시면, 보세요. 맨 위께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11월 8일 날 67,567달러. 그렇죠? 11월 19일 날 나스닥 16,057포인트. 네. 그러니까 뭐, 불과 한 열흘 차이로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낙폭은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14%가 빠져서 지난 주말에 13,768포인트가 됐고 네. 비트코인은 뭐 주말이고 뭐가 없으니까 35,000달러 수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으로 치면 비트코인은 거의 절반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14%가 빠졌는데 차트의 기울기는 좀 다릅니다만 시기열상으로 보면 적어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보면 비슷한 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재 장세는 나스닥 비트코인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런 볼라틸리티라고 하자는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 이런 거죠. 네. 지난 주말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테슬라 뭐 이거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넷플릭스죠. 20% 네, 네, 네. 이상 빠졌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이런 성장주 또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던 주가나 어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자산들에 대한 굉장히 큰 그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뉴스 3 시간의 마지막 뉴스에도 언급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지난주 목요일 날 기준으로 116만 명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19일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한 70만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체로 오미크론이 다음 달 정도면 정점을 지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죠.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경제에 큰 수혜를 받던 것들은 그 상황이 되면 네. 전체적인 그 세계 자금 흐름상 불리한 여건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도 성장주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번 주가 이제 사실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26일 날 테슬라, 27일 날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데다가 25, 26일 뭐가 있습니까? 정프로. 25, 26 현지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 네. 거기는 설이 없습니다. 네. 25, 26이면 연준의 큰 네.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 FOMC? 아,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 생각 많이 했나 봐. 아, 그 툭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막 말 끌며 시간 끌면서 자, 뭐 연준 FOMC 어쨌든 마쳤습니다. 올해 첫 정례 회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통상 보면 1월 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교적 이제 첫 1년을 이제 여는 FOMC니까 그래서 1월, 3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1월 달 FOMC에서 과연 뭐 테이퍼링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상과 또 한 가지 QT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는 거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고 언급이 되느냐 마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어제도 이제 뭐 그 여러 카톡방이라든지 또 이런 SNS를 해서 네. 비교적 그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시황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번 주가 하락의
어떤 정점이 되고 이제 2월부터 좀 반등하지 않냐 이런 이제 시황관을 이제 공표하는 분들도 몇몇 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예를 들면 윤재호 센터장 같은 아직은 개인들 많이 살 때 아니다라는 그런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이 반등하면 어디로 반등할 거냐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국내도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카오류에 이 성장주가 된소리를 워낙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바이오도 뭐 이벤트들 많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2020년 2월 3월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잡힌단 말이죠. 아, 또 빅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공포지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좀 어렵네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경제 포럼이 주최한 다보스 아젠다 2020에서 연준이 충격을 줄이려면 명확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왜냐하면 이제 연준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IMF 같은 데서도 왜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자꾸 이렇게 그러냐 이건 이제 굉장히 불만을 얘기한 거지. 명확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 달러 표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 뭐냐면 신흥국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일수록 이 미국의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IMF에서 왜냐하면 IMF는 이게 굉장히 큰 컨선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터키다 뭐 아르헨티나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스리랑카도 이제 디폴트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 있으면 이제 IMF 와서 돈 좀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정확하게 해라. 아,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소버린 리스크에 대해서는 IMF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연준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불만의 뉘앙스는 살살 해라. 지금 니네들 그럴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게 연준이 물론 연준이 뭐 IMF 총재 얘기를 들어가면서 뭐 결정이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연준의 입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가 우리는 이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올해 증시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준다면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이 비트코인 많이 하고 엄청 하고 계시죠. 네. 이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또 추운 명절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 명절 설명하고 절하는 날 아니냐 이런 그 아재 개그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도 스리랑카 국가 부도나 아리랑카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개그로 아침부터 댓글에 그런 게 달린 거야? 아 여러분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크게 보자는 길게 보자는 겁니다. 이런 위기 이후에 또 다시 어딘가로 돈이 몰릴 텐데 그런 돈은 어디로 몰리겠는가? 자, 10년 후 세상은요 혁신 기술로 부자가 된 사람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이런 예측. 빅테크 수업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머니 무브 투 메타버스 이런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책을 사실하는 게 아니고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그 돈들은 또 이쪽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그런 걸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타이밍이 좋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습니까? 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두 분 네? 그런 거 좀 연상시키는 그런 농담도 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대. 실망입니다. 예 댓글에 없었다는 분들 제 카톡으로 온 개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군요. 아, 그러니까 평가는 좋은데 주가는 왜 안 좋은 거야? 자, 뭐 이렇게 저 봐. 일본차 좋아하던 미국의 돌비어 현대차 기아 6개 부문 휩쓸다. 야, 이건 진짜 좀 우호적으로 썼네. 네. 휩쓸다 돌변.
일본 차 좋아하던. 근데 어쨌든 네. 뭐 이렇게 통계 나왔으니까 미국 시사 주간지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이게 2013년도부터인가 이게 미국 사람들 차 설문 조사를 꾸준히 하던 데거든요. 그래서 2022년 최고의 고객 가치 상이 이 차종별로 11개 부분이 있는데 현대가 5개, 기아가 1개, 그래 6개 부분 상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 저 그림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 주세요. 뭘 1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하시죠? 네. 제가 보여 드린다 이거. 자, 보십시오. 소형 SUV 현대 코나 1등. 예? 네? 타 봤어요? 코나? 예. 네. 코나 아, 코나 택시로 타 봤어요, 택시. 예. 네. 준중형 SUV 현대 투싼. 투싼. 저거는 뭐 제주도 가면 나 저거 꼭 빌리거든. 에? 투싼. 예? 산타페. 기분 좋으면 산타페 빌리고 기분 나쁘면 투싼 빌리는. 주식 좀 오르면 산타페. 아, 주식 좀 내리면 투싼. 중형 SUV 산타페. 에? 에? 그죠? 여기까지 이제 현대차고. 그다음에 소형 세단이 닛산 베르나죠. 어, 이게 베르나가 닛산에 있어요? 옛날에 현대차 베르나가 있었는데. 아, 그러네. 예. 누가 먼저 한 거지? 저게 엘란트라 미치죠. 소형 세단이라는 게 준중형 세단 혼다 시빅이 엘란트라급이거든 저게. 혼다 어코드가 소나타급이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혼다 어코드, 도요타 캠리, 네. 현대 소나타가 경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나타 경쟁 안 됐어요. 시빅이냐 캠리냐. 네, 뭐 요런 네, 네, 네. 요런 수준이었는데 중형 세단까지는 혼다이 세군요. 그렇죠? 그냥 대형 SUV. 그러니까 SUV를 다 먹은 거예요. 대형 SUV 기아 텔룰라이드. 저거 한국에 안 파는 거죠. 그죠? 네. 네? 미국 저 향으로 만든 건데 네. 저게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저게 팰리세이드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인기라는 거고. 하이브리드 전기 SUV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자, 보시면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하이브리드 전기 SUV 다 현대예요. 기아 포함해서. 네네네네. 그게 뭐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SUV가 좀 비싸죠. 동급의 세단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SUV가 대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할 만하다. SUV가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을 몇 년 전까지 했거든요. 한국 차들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니밴은 에 혼다 오디세이인데 제가 옛날에 저거 탔거든요. 좋은 차예요, 저. 정말 좋은 차인데. 오디세이. 예, 오디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의 저 뭐냐면 카니발. 네. 한국 카니발이 저기 진출 안 했나? 내가 볼 때 한국 카니발을 저 솔직히 타면은 야,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카니발이 최고죠. 그렇잖아요. 또 네. 살짝 개조한 카니발 타면은 네. 그죠? 아. 예, 네, 그다음에 그렇죠. 대형 세단 도요타 아발론인데 저게 이제 그랜저급이란 말이야. 아발론이. 예, 네, 그랜저 잘 안 팔리나 봐요. 안 나가나 봐. 제네시스가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내가 보니까 하이엔드급 뺀 것 같아요. 렉서스라든지 제네시스 아.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 세단 현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어떤 그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베르나가 아니고 베르사랍니다. 저기 오타가 좀 있는 이건 좀 언론사 오타니까 중앙일보 오타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베르사래. 베르사. 아, 베르나는 현대 거죠. 그러니까요. 현대 거 중에는 많이 안 팔린 차 중에 하나죠. 베르나. 네. 그렇죠. 거기 아마 저 아반떼 살짝 밑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 부문 SUV에서 1등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도요타 라브4라든지 라브4 하이브리드라든지 혼다 CR-V 이런 거 전통의 강자거든요, 이게. 그죠? CR-V 이런 거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CR-V. 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치고 네. 현대 기아차가 네. SUV에서 다 1등을 했다. CR-V는 우리나라에서 CR도 안 먹혔습니다. 아, 그것도 약간 구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기아차가 그런데 이제 왜 이 기사를 제가 뽑았냐면 네. 이런 평가가 중요치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이 예를 들면 그 무슨 언론 잡지 이런 데서 나오는 평가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테슬라가 한 차 막 한 대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디지털 시대에 가면은 이런 순위 1등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 뭐 이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혁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냐. 근데 저는 이제 SUV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 네. 왜냐하면 자동차 애널리스트들과 공통적으로 3, 4년 전부터 그러거든. SUV를 강화한다. 네. SUV 라인을 한다. 저건 이제 일종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성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차, 전기차든지 뭐 하이브리드든지 뭔가 이 전기차라는 대세에 얼만큼 현대기아차가 속도감 있게 진출해내느냐가 사실 현대차 주가를 좌우할 텐데 예전 같으면 전기차 시대가 아닐 때는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이런 게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의 감동이지. 네. 와 현대차 뭐 어? 예전에 이런 잡지에서 딱 뭐 선정만 돼도 아니, 엄청, 그럼요. 예, 실제로 예. 그리고 뭐 산업면 일면에 나오고 그랬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류의 어떤 아날로그 그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네네.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했다 이런 이제 뭐 SUV 쪽의 강점을. 근데 표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 매거진에서 보시죠. 대부분 이제 혼다, 기아, 현대, 도요타가 해요. 보면 2018년 혼다가 6개, 2019년에 기아 혼다, 2020년에 기아 도요타 현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차는 뭐 거의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거고 보시면 대부분 일본차, 한국차, 그다음에 간혹 독일차 이렇게 돼 있다면 네네. 포드가 눈에 좀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1위의 차를 현대가 뭐 다섯 개 부분을 석권한 것들은 거의 드문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네. 미래차인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차를 빨리 좀 내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2월에는 대부분 주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할 거다. 오랜만에 파우치의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2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정점에 달할 걸 확신한다. 상황이 좋아 보인다.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제가 116만 찍고 나서 지금 7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영국, 이스라엘 오미크론 확산의 패턴을 보면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쓱 소프트 랜딩 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2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의 오미크론 등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그 모양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부터 내려간다는 거 아니면 2월 그렇죠. 중순에 한번 지금도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116만 찍고 지금 80만 명. 예? 네? 2월 중순쯤에는 좀 많이 줄어들 거다.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네. 확실히 잡힐 거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벌써 뉴저지와 워싱턴 DC의 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전과 비교하면 60에서 61% 줄었다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이제 이게 남부라든지 서부 그러니까 백신의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가면은 다른 모양새가 나오지만 비교적 동부의 그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데들은 이미 그런 이런 게 나오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다른 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변이 다른 변이나 변종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데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이 작년 11월 달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해졌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파우치 박사 얘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의 상황은 2월 중순 이후에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지금도 뭐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리오프닝이라든지 비대면이 아닌 대면 경제에 대한 환기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오미크론이 진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자, 뉴스 3은 이 정도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지난 주말에 미국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